패밀리 캠프 소풍 메시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피겠습니다. 아, 오디오 성경을 마치시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다 찾으셨나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저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월 22일 저희 이제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 문화, 저희 교회 안에서 세워나가기 원하는 문화에 관한 메시지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지금 저희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코이노니아 시리즈로 세 번째,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가정과 세대의 연합, 가정과 세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몇 주째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사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에 두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에 있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게, 또 가장 인간이 인간의 포텐셜을 가장 극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열매,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서로 대화하고 교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의 인간이 또 하나의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은 서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연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라는 이름이 있었다 했습니까? 없었지요. 둘 다 인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인간이라는 남성 명사가 남자였고 인간이라는 여성 명사가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도 하나요? 내 몸에서 나온 몸이다. 나의 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네 안에 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발가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신적인 연합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피조물에게만 주어진 세 번째 권위와 권세가 뭐였어요? 땅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땅을 지키는 자, 나의 옆에 있는 형제를 지키는 자, 그런 것이, 그 부르심이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벗어나서 살려는 우리의 마음이 죄예요. 그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이 세 가지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기게 되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고 인간 사이의 연합이 깨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두 객체로 분리되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자의 부르심은 또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듯이 천사에게, 불칼에게 주어짐으로써 이 땅을 지키는 자의 부르심의 권세를,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두 주째 본 것 같이 이 죄의 첫 번째 결과,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사건이 뭐였습니까? 형제 살인의 사건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그 안타까우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라. 회개함으로 돌아오라 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우가 죽은 걸 몰랐겠어요? 땅에서 너의 동생이 피가 울부짖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이것을 꾸짖는, 막 정죄하는 외침이라기보다는 그를 향한 깨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외침이신 거예요. 간절한 호소인 거예요.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최종적인 선언을 해버리죠. 뭐였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게 하심으로써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제 나는 거부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거부하고 나는 형제를 지키는 삶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유다서에서 여러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사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까지 그것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의 길로 행한 자더라? 가인의 길로 행한 자더라. 그래서 형제를 지키지 않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와 형제 사이의 분열, 가정과 가정 사이의 분열, 세대와 세대 사이의 분열,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분열,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다시 연합하고 지키는 자로서를 회복, 권위를 회복하고 연합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사 부르심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지난 두 주간 뭘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떠한 자들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신인류, 새 피조물. 첫째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이제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는 새 피조물, 새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새 인간들을 창조해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드셨다고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새로운 창조,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부부 사이의 분열, 형제 사이의 분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내가 이 땅을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외쳤던 그 가인의 길로 행한 자들의 저주를 끊어내고 네! 저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 저는 이 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그 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부르심이고 콜링인 것이에요. 예,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부르심이고 말씀 전파하여 제자를 삼는 것도 교회의 부르심이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해주고 축사해주는 것도 교회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 되기 원하는 열정,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열정에서부터 그 모든 사역과 부르심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린 지치지 않아요. 그리할 때에 사역이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메시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죠. 이걸 다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돌잔치에서 있을지도 몰라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형제의 뭘 지켜줍니까? 죄로부터 형제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뭐였어요? 컨닝은 안 됩니다. 뭐였어요? 형제의 부르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형제의 마음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때고내려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 형제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나, 어떠한 것으로 씨름하고 있나 살펴봐야 된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형제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거기서도 때고내려가 나의 삶에 있는 것을 나누어 비오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볼 것은,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하기 원하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물론 개인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도 자동적으로 천국가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으로 구원받은 자가 나와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이고 개인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정으로서 교회로 모여서 한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몇 주간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회복,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우리 어제도 식사하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말 나눴잖아요. 요즘 애들이 어른들을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어른이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들의 말이면 일단 거부하고 가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탈권위 문화라는 문화를 창조해냄으로써 모든 권위 조직과 체계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였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신이 되겠다. 내 위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한 두세 주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 두 주는 또 외부 강사가 있지만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역사하시자고 입을 다무시는 4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해서 아무리 죄 지어도 우리는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니까 이스라엘이 멘붕에 빠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시즌이 시작되는 찰나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 창조,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를 이루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예언.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외치는 이제 곧 하나님이 침묵하실 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버티고 살아남아라. 남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예언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의 마음을 딸들에게로. 딸들의 마음을 어머니에게로 예수님이 오셔서 돌리실 거야. 너희들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절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인간이 절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둘이 연합함으로써 생육하여 번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이 형태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로써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지금 사회의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을 망가뜨리려는 것은 또 하나의 아담과 하와의 죄악 가운데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합,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였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코이노니아로 새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한 하나님인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그 연합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뭐가 탄생한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자를 창조하자. 그 연합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애 낳으라는 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나의 연합 안에서 너희들을 출산해냈듯이 너희들도 연합, 나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완벽한 연합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해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또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두 부부, 결혼 생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 성관계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둡게, 음란하게, 나쁜 거야 라고 말해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모습을 가장 극치로 인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부부라는 결혼 생활에 연을 맺어져서 행하는 성행위를 통한 출산,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명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연합을 드러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청년들에게 숨기지 마라 책을 드린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까지 뭐 들어가기엔 제가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저의 권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그 책을 대신하여 권위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결혼을 안 하는 문화, 자녀를 출산하지 않게 만드는 문화는 매우 적그리스도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우리의 모양을 형상을 닮은 너희들의 자녀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인간과 인간의 연합을 통해 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느냐.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를 그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내 자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역사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세대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다시 한번 교회라는 공동체를 창조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들의 가정이 회복될 거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거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할머니였는데 내 할머니가 될 것이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줌마 아저씨였는데 내 어미와 아비가 되는 그 고아가 부모를 찾게 되고 자녀 없는 과부가 자녀 없는 어른들이 자신의 자녀를 찾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예언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성취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완전하게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을 누가 예언한 겁니까? 누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완전히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모든 가정의 형태와 모양과 정도와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깨어짐이 있고 분열됨이 있고 우리 안에 무너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 말씀에 기반되어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성취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대와 세대의 연합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순서가 뭐예요? 누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먼저 돌립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먼저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럼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기 이제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산이가 저기 있지만 아직 주일학교가 세워지지 않았고 청년부와 유스부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부모님의 세대가 그 앞으로 들어올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부모님은 뭐 그냥 사랑해주고 공급해주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시간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펴시는 동안 제가 신명기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신명기는 굉장히 장엄한 책이에요. 실은 막 법규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해서 되게 지루하게 우리가 넘어가는 말씀 책 중에 하나지만 실은 이거를 굉장히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어야 됩니다. 왜냐?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나서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써 첫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재앙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세대가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모세가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제발 이렇게 살아줘.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토해내는 유언입니다. 이 책이.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으면 따라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모세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2절에 보면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평생에 이거를 가르쳐 주 여호와를 경외케 해라. 3세대가 나오죠.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제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이 기록됩니다. 4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러잖아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시작해요. 쉐마가 들으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에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세대와 세대의 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구장구장 볼 건데 처음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이죠. 실은 순서가 쉐마 이스라엘이니까 크게 외치면 들어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항상 쓰는 그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TV를 봐요. 그 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외칩니다. 재승아, TV 끄고 밥 먹자. 제가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귀 들었죠. 소리를 들었어요. 네, 엄마 했어요. 근데 TV를 안 꺼요. 그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들었잖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 쉐마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쉐마라는 단어는 음성으로 선포된 말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동에 옮기기까지가 쉐마가 완료되는 겁니다. 어, 엄마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쉐마가 아닌 거예요. 어, 엄마 알았어요? TV 끄고 식탁에 가서 숟가락 딱 드는 거. 그게 쉐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나서 시작되는 이 명령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유일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니 처음에 명령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부모님은요 철저하게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모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 부모가 될 때에 이 쉐마 이스라엘의 명령에 순종하는 쉐마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가르치라라는 말이 우리도 서구사회의 헬라 문화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르치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런 형태가 생각나죠. 뭔가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마이크를 딱 잡고 서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게 이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정도의 생각이 가르치다라는 생각해요.
실은 교회의 형태도 지금 이 형태는 아주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성도가 받아들이고, 여기서의 가르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어를 보면요, 뾰족하게 갈다라는 뜻이 있어요. 뾰족하게 갈아서 뭘 하느냐? 마음을 꽤 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뚫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근의 가장 깊은 뜻이 뭐냐면 마음에 뿌리 박히게 하여 뿌리 박히게 하다. 마음의 뿌리가 박힐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잠자려고 누웠을 때든지,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죠. 강론은 뭡니까? 강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막 설파하고 뭔가 티칭하고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강론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나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첫째로는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나서 선언하여, 명령하여, 다시 정돈하여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고 어긋나 있고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을 먼저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앉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자려고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든지 학교 가 있든지 학원 가기 전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끊임없이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그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하고 그들의 인생을 정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지금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를 삼고 기록하라 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이 이마에 뭐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뭐야, 손목에 뭐가 이렇게 조그만 통이 달려있어요. 그 통 속에 뭐가 있냐면 요 구절이 적혀진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돌려돌려 말아가지고 쫙이 적어갖고 머리에 이렇게 조그만 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고 살고, 이 손목에 조그만 통이 있어 거기다 넣고 살아요. 이 여기서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집에 가면 문설주와 문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근데 그거를 왜 하라는 걸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언제나 이 통을 보면 손에 뭔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여호와를 내 몸과 같이 내 뜻과 내 몸을 다 사랑하라 그랬지. 아,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지. 아, 앉을 때든지 선제든지 언제든지 이 자녀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셨지? 아, 내 인생 가운데 출애굽을 이렇게 이루셨지? 아,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지? 내 자녀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하다라는 말씀이, 기호를 삼는다라는 말씀이 그 동사 단어를 보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무지개를 주셨을 때 증거로 삼았다. 남자들을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기다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먼저 자신이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경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잊어먹을 만한 때쯤, 여호와를 떠나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여 돌아올 곳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그것이 부모예요. 그럼 우리는 뭐 통만 들어가고 매일 달고 다녀야 되냐? 아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혹여나 내 자녀가 여호와를 떠나 탕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라도 기억하여 돌아올 곳을, 영적인 장소를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기도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함께 말씀 큐티를 나눈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를 함께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서도 머리에도 쓰고 팔목에도 쓰고 무대다도 바르고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잘 때든지 먹고 마시고 쌀 때든지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정 안에서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신명기 마지막 이 유언의 진짜 마지막 유언에서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이야.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가야 돼. 얼마나 마음이 막 졸이겠어요. 찢어지고 얘네가 40년 동안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기적 버려주고 저기적 보여줘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놈들이었는데 그나마 나 무서워서 모세 할아버지 무서워서 말씀을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던 애들인데 내가 없어지면 얘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1장, 32장, 33장 이 신명기의 마지막의 마음,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유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 다 동일한 마음이 있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교회 사역 부서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가정과 교회, 가족의 교회, 교회인 가족이 될 때에 가족들과 가정들과 교회의 부서 사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배우는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31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무서운 말씀이 하나 선포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모세가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얘네 분명히 까먹어. 40년 동안 봤잖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 음식 있고 하면은 여호와를 떠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맨날 성경 공부시키고 귀티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요. 이 노래를 마치 한국 민요같이 세대와 세대를 거슬러가지고 계속 전해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녀들이 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고? 어?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모래 수장시키셨다고? 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다고? 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행했단 말이야? 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부모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말합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에서 좀 넘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든 문설주의 화장대에 냉장고에 말씀을 붙이든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자려고 누울 때, 일어날 때, 앉을 때, 먹을 때, 마실 때, 학교 갈 때, 어느 때든지 간에 그들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아도 끊임없이 강문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무너뜨려 여호와께 복종시키는 일을 부모가 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아니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노래가 너의 그 강론이 너의 그 가르침이
증인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자녀들이 당할 때에, 여호와를 떠나서 당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32장 46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세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32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누구에게?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내 자녀의 죽음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내 자녀가 지금 조금 교회 안 나오려고 한다고, 내 자녀가 지금 조금 기도 안 하려고 한다고, 탕자같이 나아간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자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멈춘다고요? 내 자녀의 죽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여호와는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과 시간 많이 보내주고 함께 축구해주고 놀아주고 놀이터 가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자녀들과 본딩하고 관계를 쌓는 것.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인생을 살아준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삶을.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자녀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내 자녀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니까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를 더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설파하고 전파하고 간론하기 위하여. 앉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이 예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펴보세요. 이 말씀 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을 것인데, 느헤미야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1장이 써진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펴놓으시고 제가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남아있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정복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36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줘요. 니네 이제 니네 땅으로 돌아가도 돼.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BC 516년에 스룹바벨과 예슈아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나서 BC 400년대로 넘어와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아해수에로 왕과 에스더 사건이에요. 아해수에로 왕 이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여러분 다 알아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보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300. 안 봤어요? 안 본 사람들인데. 300 영화 보면 대머리 빡빡이 왕 생각나요? 이마가 막 타고 막 피엿이 막 스쳐들어. 나는 자비로운 왕이로다 이랬던 사람. 그게 에스더 남편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겼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를 우리는 바래요. 근데 아무튼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왕 시대에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BC 400년 중반대로 넘어와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에스라를, 그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여자를 걷어내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1장 1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제 느헤미야로 소개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말하죠. 그 왕 시대에 있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미 망한 지 얼마가 된 거예요? 한 160여 년이 흐른 때예요. 내 나라가 망한 지 160년이 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보통 160년이 흘렀기 때문에 최소 포로 3세대예요. 최소. 뭐 4세대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럼 이민 3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세도 아니고 3세대. 이민 3세대가 미국의 뭐 제일 일본의 제일 교포가 됐듯이 제미 교포가 됐듯이 3세대가 됐으면 자기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내 나라고 일본이 내 나라예요. 한국이 뭐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거 가지고 막 마음 졸일까요? 안 졸일까요? 안 졸여요.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나라니까 뭐 뉴스 보면서 한국에 저런 일이 있었네? 이 정도죠. 게다가 예를 들어 3세대가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완전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학교 나오고 엘리트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한국을 떠올릴까요? 안 떠올릴까요? 떠올릴 수가 없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1장 뒷구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술관원.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유대 근동 지역에서 술관원이라면 왕의 오른팔입니다. 가장 높은 직위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때 당시는 힘의 논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막 독살을 하고 아니면 내 자녀들까지도 아빠를 독살하고 죽이고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를 술관원을 시켜서 뭘 해요? 내가 먹는 술을 먼저 마시게 하는 거야. 죽나 안 죽나.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는 자야겠죠. 왜냐? 속일 수 있잖아. 나는 요거 홀짝 마신다고 톡톡톡 죽는 거야 바로. 왕을 가장 편하게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게 근데 느헤미야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나라, 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 가장 믿을만한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자를 포로의 나라에서 데려온 포로 3세대 유대인에게 시켰어요. 그럼 이 유대인이 일단은 이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하죠. 일단 궁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럼 이미 엘리트 그룹이에요. 아마 포로 집단에서 마치 한국 2세가 아버지가 넘어가고 거기서 하버드 나오고 3세대가 돼서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와서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실력, 어마어마한 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이미 이 나라에 모든 게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 법, 이 나라 왕실, 이 나라 정부를 모두 다 꿰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머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포로로 잡혀온 걸 기억도 할 수 없는 16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완전 성공한 최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느헤미야가 자기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1장 4절에서 들어요. 1장 2절, 3절, 4절에서 들어요. 그리고 4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난리나고 막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환난을 당했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되.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이미 3세대면 한국에 대해서 뭐 한국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나라 정도 되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막 북한이 미사일 쏴갖고 난리 났대 지금 뭐 한국이 지금 난리 났대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면서 한국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이민 3세대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놈은 이럴 수가 있지?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든 이후에 주님 만약 이스라엘 나의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울면서 다시 기도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설파하여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말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이 나라의 이방 왕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만 너가 지금 엘리트가 되고 너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네가 놀라운 직장에 가게 되고 너가 이 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도 절대 잊지 마. 너의 인생은 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는 쓰임받아야 되는 자야. 자신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단 거야. 1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 가장 높은 지위에서 부리면 누구나 부릴 수 있고 페라리 타고 다니고 강남 6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 떠난 자신들의 민족을 보면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실제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성벽의 증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50여일 만에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돌아올 곳을 부모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갈 때에도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탕자 같은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죽자고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죽자고 죄짓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탕자가 돌아올 곳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지. 아, 엄마가 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말한 거예요. 네 자녀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돌아올 곳을 너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아, 엄마가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과 평안의 자리에서도 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에 그 터치에 반응해서 아! 내 부모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라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놓고 만들어놓는 자도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권고예요. 네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뾰족하게 나를 갈아서 자녀들의 마음을 꿰뚫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하고 앉을 때든 일어날 때든 학교 갈 때든 뭐 할 때든 언제나 끊임없이 헛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내 자녀가 10년 동안 안 변해 변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내 자녀가 그렇게 변하겠어? 라고 헛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 생각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강론하여 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정돈하여 주고 그래 느헤미야의 세대로 일어나는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이 말했죠. 너희들의 자녀가 무슨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사사시대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때 예수가 오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예수가 곧 오실 것 같다고 말세야 말세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때에 지금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사사기 2장에 보면 펼치지 않으셔도 제가 말씀드리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할아버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죠.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 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본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가 일어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는 여호와를 섬겼었는데
3세대인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명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 부모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세대는 2장 17절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의 부모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더라. 다른 세대는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요, 내 윗세대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다음 세대라면, 느헤미야와 같이 나는 저 땅이 어떻게 되지 않더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상관없이 나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누리고 살며 죽을 수 있으나 나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가 내게 전수해줬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일을 실패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부모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게 돈의 만몬일 수도 있고 음란의 신일 수도 있고 아세라 신일 수도 있고 성공을 목말라 하는 신일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의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절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배부르고 살찐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이게 물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느헤미야가 아까 배부른 자였어요. 빼빼 말은 못 먹는 자였어요. 엄청나게 잘 먹는 자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한 채가 뭐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좋은 직장 가진 자였는데, 그 자의 마음이 배부르고 살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의 마음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깨어져 있고 목마른 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로 일어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막 진짜 막 매일매일 만나 주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매출액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막 고민 걱정하며 살던 세대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곡식을 베어먹고 내가 내 손으로 과일을 따먹는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찌고 배부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치 모세의 마음과 같이, 저는 자녀 세대예요 아직. 그러나 여기 계신 부모 세대와 또 여기 있는 자녀 세대에게 동일하게 간청 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를 창조해야 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을 가진 우리의 사람을 만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말라기 3장과 4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와 예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는 가정들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루잉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백인 목사님이신데도 실은 백인 목사님들이 금식을 잘 못해요. 막 한국 목사님들은 뭐 우리 한국 성도들도 뭐 21일 금식, 열흘 금식 뭐 밥 먹듯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 금식을 못합니다. 근데 이 루잉글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기도의 영을 받았어요. 한국에 오셔갖고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막 몇만 명이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갖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그 최사실 권사님 책 보고 아주 그냥 눈이 화끄덕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막 이분은 40일 금식, 30일 금식, 20일 금식, 열흘 금식 뭐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에 꽂힌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신 거예요. 뭐 아주사 부흥, 뭐 영국에 있었던 웨슬리 부흥, 뭐 여기저기 부흥을 다 연구해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제나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갖고 헛간에서 기도하고, 몇 명 안 되는 교회, 조그만 교회에 누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시작됐어. 근데 본인 세대에 경험했던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이라고 말하는 부흥이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예요. 예수 운동. 이건 타임지에서도 기사를 냅니다. 너무 수많은, 그때 당시 구원받아 한 방에 짧은 시간 내에 2년, 1, 2년 시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구원받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냥 착하게 살던 청년들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미국에 유행하던 문화가 히피 문화입니다.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우리 탈권이 우리 평화를 원해요 막 이러면서 막 머리 막 이만큼 길러가지고 최양 목사님도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최양 목사님도 머리가 막 여기까지 있었어요. 막 뭐 프리섹스 운동이 그때 일어나고 난장판 성문화가 일어나고 마약의 문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문화가 일어난 그 히피들이 200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에 납니다. 설교자도 없었고 유명한 무슨 복음 전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200만 명의 젊은이들 한 방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루에이블 목사님도 그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공부해보신 거예요. 리서치해보신 거예요. 이 부흥은 누구의 기도로 인해서 시작됐을까? 아무리 연구를 하고 리서치해보고 문서를 찾아보고 해도 역사적 자료를 찾아봐도 해도 구체적인 기도 그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했대요. 주님! 아니, 당신이 역사를 이루실 때는, 부흥을 이루실 때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셨는데 내가 경험했었던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이 지저스 피플 운동 가운데는 어떻게 주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탕자의 200만 명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어미들이 있었다는 거야. 방 안에서 울면서 내 저 마약에 쩔어있는 내 자녀, 집을 나가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방랑자같이 히피 생활하고 있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그들을 주님 돌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울며 기도하는 어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블 목사님이 청년 기도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건 청년들만 세워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미 아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스토리를 전수해오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어미들의 기도가 뭐예요? 수능 100일 기도,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네, 그 기도 해야죠. 내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죠. 근데 과연 그러한 기도만을 드리는 부모들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수능 100일 기도하고 좋은 직장 기도하고 좋은 결혼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먹고 사는 문제 없고 먹고 사는 데 힘든 일 없고 직장 찾고 했던 그 자녀들이 과연 이 땅에 내 세대가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울며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건 부모들에게만 주는 도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도전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나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